김태현 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단 노조의 반발로 오늘 혁신도시 청사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.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김 이사장에 대해 연금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고 기금의 재정 안정화만을 기계적으로 외쳐대는 모피아 출신 인사라고 비판하며 출근 저지에 나선 상태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은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물러났고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어 대통령의 주문과 달리 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